자, 이번에는 구하우스 미술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틱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틱이란 공간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공포, 또 질투, 또 꿈에서나 볼 법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틱으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락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백남준과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친분이 있었던 두 명의 예술가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 전시한 구하우스 미술관의 큐레이팅이 아주 돋보이는 공간이죠. 자, 첫 번째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예술가이고요. 우리에게는 페기 구겐하임의 남편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 특히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에 전쟁에 참여했던 작가는 전쟁으로부터 받았던 공포라든가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작품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작품은 Cage Bed with Screen, 즉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화면이 있는 철창 침대라는 작품인데요. 자기가 받았던 공포라든가 불안함을 이렇게 침대에 철창을 치워놓으면서 묘사했습니다. 자, 옆에는 백남준의 작품 세기말 인간이 전시되어 있죠. 백남준은 너무나도 앞서서 미래시대를 내다본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카페에서 만나더라도 대화보다는 서로의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도 식당에서조차 대화가 끊기고 가족 각 인원들은 자기네들의 전화기를 보고 있죠.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앞서 이렇게 세기말 인간으로 묘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983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서 묘사했던 세기말 인간, 즉 미디어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지금 제 옆에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글렌 파이너의 홀로우 어스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목 그대로 텅 빈 지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떠한 작품인지 저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만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국민 작가 어윈 울라프의 키홀, 즉 열쇠구멍입니다. 방과 같이 몰딩이 있고 벽에 초상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마치 회화 같은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구멍을 통해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훔쳐보는 작품인데 컨셉이 너무 색다른 작품이죠. 벽에 있는 초상 사진들도 모두 뒷모습입니다. 자신을 볼 수 없고 타인만이 볼 수 있는 뒷모습이죠. 인간의 관음적 심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작품입니다. 아, 들켰네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양쪽에 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문 안에는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통해서 남의 집의 내부를 보는 컨셉이죠. 자, 이 집 안에는 일반적인 가정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남의 집은 어떨까 하는 심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자, 제 앞에는 피에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아틱이라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공포, 두려움, 관음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공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